아니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묻더라? 뭐야 뭐야? 아 뭘 물어보냐면 진짜 이거 진짜 막 선생님 혹시 BTS 성우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목소리 비슷해 보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C 진리 켈리죠. 저는 RC 마스터 윤하신. 우리는 스타토익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파고다토익의 알리죠. 검증된 강의력 그리고 10년 이상이나 파고다토익의 대표 강사로서 파고다토익 시리즈의 모든 책 저자가 바로 저 LC 진리 켈리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와우. 그리고 저는 무려 토익 70회 만점 강사입니다. 와우. 우리보다 토익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걸? 어쨌든 우리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원하는 건 바로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줄 수 있다? 바로 우리! 설마 못 믿으시겠다고요? 바로 지금 파고다 사이트 가셔서 수강 후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발 여러분들이 파고다 인강 사이트와 파고다 어학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우리 실제 스타토이커들이 어떤 성적을 시험장 가서 받아오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타토이 어떤 강의예요? 아니, 우리가 오프라인을 강남 어학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려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평택에서 춘천에서 인천에서 맞아요. 우리 수업 들으려고 3-4시간씩 걸려서 막 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부산에서 오셔서 자취하시면서 학원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자, 그런 스타토익 강의를 이제는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편안하게 인강으로 만나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스타토익이 드디어 이렇게 완전체로 인강에 상륙! 자, 스타토익만의 시그니처 학습법 살짝 알려드릴까요? LC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켈리쌤의 시그니처 학습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토익 LC라는 이 과목은 파트 1부터 4까지 총 4개의 파트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그중에 파트 1, 2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답 버리기. 저만의 시그니처죠. 그리고 파트 3, 4 다 맞히려 그러면 바로 킨 운동이라는 이런 학습 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냥 막 다 안 들어도 다 맞힐 수 있는데. 맞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제발 알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리듬 탓이 않습니까? 저만의 리듬 암기법이라는 요런 어떤 스킬로요. 단어를 한 번만 들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기한 매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점수로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RC는 어떨까요? 자, RC 같은 경우에는요, RC가 토익 영어기 때문에 영문법을 공부해야 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Nope. 그래서 분명히 시험 범위가 있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것을 짝단서 암기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RC의 스타토익의 시그니처 학습법입니다. 짝단서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빨리 풀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문제를 보기와 짝단서, 정답 보기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고 파트 5는 항상 15초 빨리 8분, 빨리 8분. 시간 내 푸는 거예요. 시간 싸움. 그래서 RC는 시간 싸움과 암기의 과목이다.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겁니다. 처음으로 짝단서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 풀고 나왔다. 그리고 시험장 갔더니 유나스 목소리가 들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인강이라고 집에서 강의만 듣는다? No!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스타토익 인강과 함께 하신다면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파고다 인강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쌤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달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타토익 인강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카톡방 관리, 과제 관리, 라이브까지 현장 강의에서 누리는 모든 관리를 인강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와우 그것뿐이게요. 여러분 우리 스타토익과 함께 하시면요 매달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시간 시험 하루 전 D1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라이브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 멀리 사시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답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총평 영상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니까 최신 경향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인강이 또 어디 있나요? 없을걸요? 왜 안 들어요? 들어요. 파고다 인강 사이트에서 이렇게나 좋은 우리 스타트윅 인강을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라고 입문부터 실전까지 착착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타토익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사람이 없을 땐 기본적으로 사람 빙을 버리면 웬만하면 남는 게 정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파라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패러솔 막 하고 싶으시죠? 근데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umbrella라는 단어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발음이 비슷한 게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100% 오답이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믿고 쳐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냥 버려요. 대화가 이렇게 길어요? 그 중에 항상 초반부에 밀집돼서 나오는 게 뭐다? 주제 정체 장소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파트 5에서 문법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빈칸이 주어 동사일 때 주동 수일치. 주동 수일치. 항상 빈칸이 주어 동사일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가장 먼저 주동 수일치. 그리고 동사 수태시. 주동 수일치, 동사 수태시. 맞죠, 여러분들? 그때 형접 관계 대명사 후. 얘는 주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후 뒤에 명사, 주어가 빠져있어야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 후 동사, 시작 사람 후 동사. 대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를 암기하는 거 계속 암기를 해줘야 할 때 대는 부사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then, 알겠죠? 부사입니다.